야, 여기는 제 추억이 가장 많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사실 지난번 여수 갈 땐 진짜 피곤했는데 홍천은 그래도 온다고 했을 때 좀 들뜬 마음으로 왔어요. 아, 내 현무 형이 안 오시네. 아, 언제 오나. 배고픈데. 아, 배고파.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카메라 미리 켜놨어요. 이 주민 같다, 주민 같아. 아, 야, 근데 여기 대박이다. 여기 처음 오세요? 여기 터미널은 처음이지. 왜 홍천으로 오늘은 부르셨나요? 뭐 사실 여기가 강원도로 가는 허브거든. 그래서 아, 다 갈 수 있잖아. 스타트. 뭐 인제, 뭐 속초, 양양, 춘천 뭐 다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모여서 오늘 강원도 편이니까 한번 뻗어나가 보자 이거지. 아, 몰랐구나. 난 알고 내 추억을 건드리러 온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왜? 근처 군대를 나와가지고. 아, 너 전방이었어? 여기서 20분 거리에 제 부대예요. 전방이네? 네, 전방 느낌 안 나긴 하는데. 네. 아니, 전방 직업군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긴 처음 와봤어. 여기서 이제 항상 전 휴가 나올 때마다 버스 타고. 아, 그래. 여기서 4시간 반 딱 타면은 부산 도착하거든요. 아, 그리고 오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너같이 그 버스 기다리는 거지, 집에 가려고. 네네, 휴가 나와가지고. 그쵸. 특히 지방 사람들은 여기서 아니면 버스를 못 타요. 여기가 허브라서. 여기 허브야? 네네네. 저한테는 되게 추억도 있고 맛집도 있고 저한테는. 네. 아, 오늘도 그럼 곽준빈 기획이네. 제일 검증 안 된 맛집이 아시죠? 군인 맛집이에요. 뭐든 맛있기 때문에. 그렇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잘 몰라. 야, 그러면 여기 일단 가보자. 너만 일단 홍천 믿을게. 내가 강원도 맛집 몇 개는 아는데 홍천 최고의 맛집 하나 알죠, 저는. 아니, 근데 군인을 믿지 말래매. 근데 그 집은 달라요. 그래? 저는 휴가 나올 때 한번 먹고 휴가 복귀할 때 무조건 일찍 와서 먹을 정도 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네가 11년 전이니까 군인들이 있으면은 한번 실제로 한번 물어보자. 군인분들. 아, 어, 진짜 군인 있잖아. 어, 파랑. 오케이. 아, 지금 휴가예요? 아, 전역했습니다. 아, 전역했어요? 오늘 제대했어요? 그렇습니다. 허어? 파랑. 3월 19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아니, 뭐 우리한테 계시네. 병장인데 왜 이렇게 군기가 들어있어요? 아니, 전방 빡세잖아. 아니, 근데 병장 치고 굉장히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도 여기 제대했거든요. 아. 저도 11사단. 뭐, 13여단? 그렇습니다. 저 13여단. 어, 완전 직속이네? 네. 11년 선배, 11년 선배. 11사단, 13여단. 아니, 그 저기 무효인, 이거 진짜 우리가 섭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전역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 먹어야 되잖아. 네. 여기 근처 맛집 알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1병이나 2병은 네. 몰라. 네. 병장들이 후임 데리고 밥 먹으니까. 병장은 알지. 아,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근처에 한 조금만 가다 보면 이제 잘하는 집 하나 진짜 있어. 뭐 있고 근데 국밥집. 해장국 혹시? 국밥집? 혹시 해장국에 라면 들어가는 뼈해장국 말하는 거 혹시? 아,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말하는 맛집인데 11년 동안 유지되고 여기 그거밖에 없나 보다. 요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 아직도 거기서 다 먹는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안 바뀐다고. 여기 그대로 거야. 아, 그 되게 신날 시대인데 그렇게 신나 보이진 않는다.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봐. 저 저녁하는 날 눈이 아주 그냥 부을 정도 울었거든요. 근데 나도 울었어. 진짜요? 야, 혹시 저거냐? 네, 저거예요. 야, 이거밖에 없네. 여기 식당이 없어. 여기도 식당인데 안쪽에 진짜 맛있어. 아, 네가 말한 데는 이거지? 네, 제가 말한 데. 너는 노란색인데 이 친구는 딴 데래잖아. 아, 바뀌었구나. 그럼. 또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딥니까? 전 뼈장국? 아, 이거야? 너 여기 알아볼라? 여기 몰라요. 아, 이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장병들이 다 일로 가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 근데 저기 얼마나 맛있어? 저기도 근데 인기 많다. 저기는 제대하고 나서 갔었습니다, 제가. 아, 저 스미더 쓰고 있네. 내가 사단장이야? 아, 어디 가지? 아, 나도 여기는 모르겠네. 저 버스 시간 다 됐으니까 고맙고 네. 제대 축하해요. 저녁 축하해요.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으로 화락! 화락! 제 추억을 계속 따라가다니까 추억의 맛.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샀어요. 어? 니마트? 네, 제가 여기 와 그대로다, 그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가 역사와 전통의. 야. 남자들이라면 진짜 환장하겠다, 여기 오면. 환장하지. 예전에는 군 생활할 때 왔다면 지금은 군용품 좋아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 맞아, 밀떡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그거 좀 하자. 가방이 똑같아가지고. 아, 가방 오버로크 할까요? 오버로크 하자. 이름 좀 새기자. 아, 맨날 네 걸 내가 늘 더 무겁게 하는데 내가 잘못 들고 막 그러고. 어쩐지 제 거에 돌 넣으셨더라고. 오버로크 되나요? 네. 오버로크 어떻게 하죠? 이게 가방에다가 가방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이름을 좀 박아주세요. 이름을 어떻게 박아드릴까요? 여기다가 전현무. 이름 전현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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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 데다가 뭐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러면 색깔 좀 할 수 있나요? 색깔 누구게 골라볼까요? 전 노란색. 아, 요거. 요거 좋은 것 같아. 딱 요. 네. 아 여기를 뭐라고 쓸지를 정확하게. 아 이. 성함을. 이 글자가 많이 들어가 되나요? 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아 A인급 구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까? 아니. 효과가 있지.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돼도. 아 이게 빨리 장가를 가지. 뭐야? 아니 네? 전현무 객보다 크대? 대문짝만 해. 아이씨. 아 근데 좀 멋있다. 애인 급구 전현무. 진짜 사람이 급해 보여. 얘를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작게. 거예요. 저는 애인 구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조금만. 빨간색 핑크색. 아 핑크색으로. 핑크색 핑크색. 더 간절해 보인다. 명필이다, 명필. 좋다. 더 크게, 더 크게. 지금 카메라가 우리 둘 뒤 찍고 있는 거지? 네. 가려야 될 것 같은데? 블러 처리하고 싶다. 이제 어디 갈까요? 자 양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서퍼 비치 또 MG. 예. MG지 MG. 근데 MG 말고 양양에 지금 5일장 한대요. 아 지금? 네. 지금 딱 한대요. 그래서 양양으로 딱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간식 하나 하자. 간식 하자. 그 너 배 꺼졌지? 네. 완전히.